아이고, 지금 이 어두워지고 있는데, 어두워지고 있는데, 절였던 배추 건지고 있습니다. 씻고, 저는 이걸로 동생 둘이가 많이 가져가고, 저는 한 세 포기 정도 가져가서 백김치 담으려고 합니다. 다시마 육수 내어줍니다. 다시마는 세 조각입니다. 세 조각 10분간 끓여서 건져내 줍니다. 배반개 사용합니다. 강판에 갈아줍니다. 다 갈았습니다. 무 반 개 사용합니다. 마늘 한 줌 편썰기 해줍니다. 한 톨인데 아주 큽니다. 생강도 편썰기 해줍니다. 배 갈았는 거 삼개 주머니에 넣습니다. 고추씨 두 스푼 같이 넣어줍니다. 꼭 묶어줍니다. 얇게 가늘게 썰어줍니다. 남은 배. 배는 이번에는 껍질째 사용합니다. 식초로 소주로 깨끗하게 씻었습니다. 사과 한 개 사용합니다. 다 썰었습니다. 다시마 삶은 물입니다. 멸치액젓 100ml입니다. 생새우 삶은 물입니다. 100ml 들어갑니다. 천일염 두 스푼, 누수가 반 스푼, 소주 반 병 들어갑니다. 잡사풀 3분의 2컵 들어갑니다. 백김치용 종자가 아주 작은 배추. 다른 큰 포기에 비하면 반쪽밖에 안 돼요. 큰 배추는 네 쪽을 썰었는데 요거는 반반씩 요렇게 작지만 포기가 네 포기랍니다. 백김치 용으로 아주 맛이 좋아서 작은 거로 담아봅니다. 백김치 담아봅니다. 먼저 백김치 담고 그다음
무좀 넣고. 썰어놓은 것도 넣고 사과도 넣고 그리고 쪽파 시골에서 갖고 온 쪽파 그리고 중간에 어갯는 편 썰어서 조금 으겠습니다. 물이 우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중간에 이렇게 넣어줍니다. 다시 깔끔하고 시원한 백김치 완성했습니다. 영상을 마무리합니다.